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우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콘센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콘센트 계획이 꼼꼼하게 된다면 생활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콘센트 계획이 소홀하게 될때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의 공간에, 아파트의 구조에 맞춰서 우리 몸을 맞춰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고 단독주택을 계획을 해서 짓게 되면은 이 단독주택의 장점은 공간이나 구조라든지 이 주택 전체를 나 또는 우리 가족에게 맞추어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에 콘센트 계획을 할때 우리 가족한테 맞는 이런 계획을 할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콘센트를 잘못 설치해서 불편한 사항, 대표적으로 콘센트의 개수, 그 다음에 콘센트의 위치, 콘센트의 높이, 이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콘센트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식사를 하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식탁에서 인터넷도 하고 뭐 컴퓨터를 쓴다든지 또 아이들의 공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노트북 사용할 경우에는 주변에 콘센트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이 생활화되어 가지고 잠잘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침대 주변에 콘센트가 없다면은 이 또한 불편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콘센트 계획을 해놨는데 방 문에 가려가지고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거실 같은 곳에 가구를 배치를 해놨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가구를 재배치할 경우에 가구에 가려서 콘센트를 활용이 어렵게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이와 관련해서는 콘센트 계획 때 사용자의 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높낮이가 조절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휠체어 사용자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 고령자 이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높낮이도 고려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 사항들이 해소가 안 되고 공사 완료 후에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공사비가 들어가는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왜 공사비가 들어가냐면은 공사 완료 후에 당연히 마감재 뜯어내고 벽체 철거하고 배선 깔고 다시 또 재마감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공사할 때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벽체 외부에 배선을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배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잡한 환경이 조성이 되겠고 그래서 콘센트 계획을 할때 이러한 부분도 미리 고려를 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설계가 되겠는데요. 설계 때 콘센트의 위치, 개수, 높이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설계 때 설계자가 기본적으로 제안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제안을 받고 그 사항을 우리 내 생활에 맞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바쁘시다고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나중에 나는 공사 때,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신다면 공사 때도 못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 때첫 번째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조정하시고 세 번째가 공사할 때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좀더 조정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센트 계획을 하실 때는 공간 크기에 따라서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 공간에 너무 많은 개수의 콘센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너무 조잡한 실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를 하시고 계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콘센트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용자의 체격에 따라서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시는지 몸이 불편하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때 안전을 고려한 계획이 되었는지 지금 시중에는 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콘센트 구멍을 막는 이러한 제품도 있으니까 이러한 고려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계 때 체크해야 될 사항,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전제품에 따라서, 두 번째가 가구에 따라서, 세 번째가 옥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첫 번째 가전제품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내에서 가전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방, 파우더룸, 화장실, 창고, 드레스룸 이러한 곳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믹서, 전기밥통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콘센트 위치 잡아주시고 특히 아일랜드 싱크대 사용하실 경우에는 싱크대에다가 공사자들이 이 콘센트 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싱크대 주문하실 때 옵션으로 콘센트 반드시 부착하셔서 주문하시고 파우더룸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는 전동 칫솔, 그 다음에 드라이어, 전기 면도기, 이러한 제품들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전동 칫솔이라든지 전기 면도기 상시 충전하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콘센트를 사용하고 드라이어 활용할 때 플러그를 꼽는데 몸 앞쪽보다는 몸 앞쪽에는 물건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측면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물 가까운 곳에는 방수 콘센트 사용하셔서 나중에 트러블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창고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필요한 가전제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기, 요즘에 청소기들, 무선 청소기들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창고 안에 콘센트 설치해서 활용하시고, 우리가 모뎀 관련해서 케이블 TV라든지 인터넷 사용하실 때 이런 모뎀 기기들 어디에 설치해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콘센트 위치, 거기에 따른 콘센트 위치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룸. 요즘 스타일러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러면은, 드레스룸에 스타일러는 어디에다 놓을지, 또 옷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습기 어디에다 위치해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 집에서 활용하던 것을 새로운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장만하는 가구가 있어요. 근데
요 가구들이 우리 설계 때 설계 도면에 표기가 되어서 콘센트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가구 표시도 없이 무작정 설계자가 콘센트 표시해서 건축주 검토 없이 공사에 활용이 된다면은 나중에 상당한 불편한 사항들을 초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탠드형 조명기구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탠드형 조명기구도 사전에 설계 때 고려가 되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 한가운데 스탠드형 조명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벽체에 있는 멀티탭까지, 아니, 벽체에 있는 콘센트까지 멀티탭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거실 같은 경우는 동적인 공간이라서 아이들이 이동을 할때 발에 걸려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주시고, 세 번째, 옥외 활동에 대해서, 옥외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콘센트가, 어느 위치에, 옥외 콘센트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되겠고요. 요즘은 마당에서, 바베큐, 가든 파티라든지, 그리고, DIY 목공 작업, 공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바로 배선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활용이 될 듯한데,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배선 공사 정도는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콘센트 계획할 때 콘센트의 위치, 개수, 높이, 이 부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설계 때 꼼꼼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설계 때는 반드시 가전제품하고 가구 표기해서 검토를 하시고, 외부 활동도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시에, 공사 때, 이 부분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